지금 4시 반입니다. 서울에 출장이 잡혀가지고 직접 운전해가지고 서울을 당일치기 왔다 갔다 하게 됐습니다. 그냥 가기 심심하니까 가는 김에 고속도로 연비도 측정해보고 이렇게 한번 올라갈까 합니다. 으취, 어제 기름은 목구멍까지 차용차용 주유했고 트립도 리셋 완료했고, 자 한번 내비를 찍어봅시다. 한 380km 나오나? 오, 377km 출발해 보겠습니다. 왕복 900km를 주행한다고 보면 13km는 나와줘야 그래도 주유를 안 하고 왕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차가 2톤이 좀 넘고 그래도 3500cc다 보니까 아무리 고속도로라도 13km가 나올란가? 저도 궁금합니다. 쏘떡쏘떡 진짜 맛있겠네. 근데 지금 간헐적 단식 중이라 가지고 물만 하나 타서 가는 걸로. 아, 빨리 가보자. 어우, 추워라. 진짜 춥네. 이천 사이브에서 잠깐 틀렸는데 중간 정산을 하면 지금 330km를 뛰고 시선km를 드디어 넘었습니다. 지금 한 42km 남았습니다. 자, 얼른 출발해 보겠습니다.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총 389km 돌았는데 연비가 13.1이 나왔습니다. 자, 얼른 미팅하고 서울에서 일 좀 보고 끝나고 내려가면서 또 카메라를 켜보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이제 부산으로 출발합니다. 거리는 392km 남았고요. 서울에서 좀 당긴다고 연비가 12.8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또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기름이 이제 반 정도 남았는데 좀 불가능할 것 같긴 한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발! 목적지까지 23km 남았고, 떴다. 자, 방금 주유 검거등이 떴습니다. 이제 완전 에코 모드로 달리겠습니다. 대동 톨게이트 도착. 대박. G90도 주유 한 번만 하면 서울 부산 왕복이 가능합니다. 청도서부터는 조금 연비 운전을 하긴 했는데 그 전까지는 시원시원하게 내려왔거든요. 그런데도 연비 13km를 찍어주고 주유 경고등 불은 들어왔지만 중간에 주유를 하지 않고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주유소 가서 어제만큼 목구멍까지 까득까득 채워가지고 실제 연비랑 트립에 나오는 리터당 13km 이 연비랑 맞는지 그것만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유소에 도착했습니다. 819km 뛰었고 리터당 13km 나왔네요. 어제랑 거의 딱 70m 들어갔네. 819km 갔는데 70m면 대충 계산해도 11km 안팎인 것 같은데. 라라리라라리. 사쿠라네? 사쿠라야? 아, 여하튼 풀 주유해서 한 방에 갔다 왔습니다. 아, 이제 피곤하니까 얼른 가서 자야 되겠습니다. 끝! 이 오토라이트를 강제적으로 켜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진짜 위험한데, 봐봐.